자, 이번 까규 몰람 달람 제38회 까규 까주 얼람 몰람을 개최하고 빙 있습니다. 숨주 선지해봐 몇달 전에 소비 값수 봐봐 내자 예 나한테 다시 지금 렌사 흘라 룸텍스 근데 예 달라 사원의 렌사 책임자 움직이지 소임자들과 손가락 까규 몰람의 따라 움직이지 넘버 투 준비위원회 여기까지 임원들이 오셨습니다. 흘러남침에 그분들이 엔진 편지를 넘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택송 편지 안에는 원남백의 이 야마까마빠 남내 패송 오겐도질 칠레 이기 도제 남들라 영원 17대 법원 까마빠 까마빠님께서 멋진 런던 칠레 도제 훈신 주들만침과 올해 초기 몰람 시작 전에 나를 내 탈옥이 흘러남경 몰라 나를 누나 부르는 내 내용이었습니다. 딸 그래서 존칭을 쓰자면 저를 남편이 이남 초청했다는 겁니다. 이 그렇게 다양 세사다 멋지는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대시 글씨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모어드데 편지에. 송송세네 그래서 레이게 쿠샤 일반적으로 바드네 다 나랑 보드가야에서 몰람을 무장로기 시작할 때, 처음 몰람 시작할 이진 때가 대기 몰람 뒤 1983년도입니다. 고추들 그때부터 시도 시작해서 시도 몇년 구전자 뒤에 자숨리 한두번 근데 정도 몰람에 참석은 했고 로가시 기질라 했었는데 처음부터 이 남자 끝까지는 참석 못 했습니다. 그러나 몰라 꾸네 죽발돌라 돼야 근데 된대 그 정도는 제가 참석을 로마송 했습니다. 옛날 양 절반 조선 때 짧아 옛 그런데 병원 까마빠 됐다 17대 까마빠 우겐두질 칠레도제께서 정원감 아빠 군침 주들 인도로 번지고 군침 망명하시고 주들 칠레 나서 도진 초몇년 뒤에 자가라 파비 연락 수 몰람 기원법합에 오실 수 설계제라 있었습니다. 그냥 로가시기 오셔서 제수 몇년 안에 원남라 페투발데 아주 잘 알려진 훈련 듯이 로가시기 여러분들 제네 다 이제 알듯이 다 용수 실제로 타봐 성미기 활동을 군대들이 하시고 까규 법을 몰람 대 몰람 풀어와 법회에 까지 경험과 마빠 몰람 오시겐 칠레 침본디 이 토라 도제께서 영원 깜마빠 아주 군침 큰 침내 위업을 돌리기 행적을 많이 내바 이루셨는데 마치 상완 부처님이 다시 오신 것처럼 사지 좀 되네 그렇게 모든 나래야 사람들이 나보소 칭송하는 그러한 패반다고지 행적을 이루셨습니다. 땅송세네 그래서 강객이 이번에 엄마를 뜨주여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잡았대 나를 근데 다 여기 오라고 타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남백이 왔습니다. 드네 나한테 나를 그래서 쇼 그러한 이유로 신남백 인해서 제가 대박 왔는데 짧아 일반적으로 옛 인자고 몰람을 중체 날마다 됐네 해마다 드네 대사 찌따 빨부 찌따 셰르핑에서 드네 걸람 로딱 발라 티벳역 다 드네 정월달에 댄서 퍼포먼스 링라 여자 독송 통변하나 10만 번, 말라말 또 버틀랩을 10만 개를 하고는 침내 있었습니다. 꽁치 로딱 발라 그치만 아시네 숫자가 다 그렇게 차지는 잡아먹었대 못했어요. 이제 숫자가 모토로 있기 들어간다 때문에. 공부 말해 안 잡아 그렇지만 잠깐 요 말해봐 그렇게 우리는 딱 그러한 책임을 잠깐 내 가지고 패션 예전 무릎에 시조 잔디 뺀첸 지금 때부터 시작한 그러한 잠깐만 전통을 제가 고만 계속 이어오고 남백이 내봐 있었습니다. 시도 뺀첸 게 깜네 그러나 내봐 있다 그날 대문 성지 투비여백이 보도가야 돌침 내 지기유 아주 법의 옛날야 딱 수승한 내 법, 재벌이지 또 부처님 돌지대 보현행의 맨날 다 법왕 취 부처님, 재벌이지 파바상부 좀 그리고 또 몰라 이 얄고 대기원법회 근데 다취 제38회 재벌이지 근데 기원법회에 까지 지금 몰람 채모 여기에 오게 된 손지해 봐 것은 다디 나의 값술라 근데 다 짤주는디 공덕, 수승한 근데 공덕이 나한테 원만하게 되는 나 것이고, 마찬가지로 몰람 초보 여러분들도 조바다 법을 대나시게 아주 천하만법전 청정하게 수행할 수 대나양 있는 나한테 그런 슈 조건, 남발 답안 드라보지 동기, 뚜드낭위 그런 기 것이, 나한테 찻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꿀마 수행을, 뭐지지 슈죽이 치돌라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갔다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온 왔습니다. 먼저 나도 통역하십시오. 고줄낭 구역이다 지금까지는 쉬운 거죠. 그냥 단순한 이야기죠. 단다 튼수다 렐라보를 봐 깨자를 봐 깨자 네. 지금 우리가 모인 네, 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당당 3, 소신 4일 백기 뒤에 우리가 본래 그때 본 나 몰람을 시작을 하죠. 부르네 그 드네 이마 숨세 몰람을 지기지라 까규 얼람 으시 몰람이라고 널리 초난나봐 알려졌습니다. 까규 원대기 몰람. 멀람디 까주 까규라는 멀람 것은 용수 잡아 까주 멀람 까주 시바디네 티벳 지역에서 8대 성인
오셨는데 그분 경험나 가운데에 주주신데 인도의 뭐지 내 대성지자 비백 낭네 델로시랍 자가르지 상보 또 나라제나시디 지포 말발로자와 델로시랍 상보 그리고 드네 얌메다보 아그 나라제나시디 전에 드네 벽 제주 밀라레바 말발로자와 그런 드네 얌메다볼라제 냠메 타보사지 드네 제주 밀라레바 로부터 드네 쭉 냠메 이어진 그 법이 타보사지 손남바나마 전성된 림 법을 까규라고 합니다. 제주교메켈라 그래서 드네 까규 까이 8대 주 성인의 까규 주어데 가르침의 전승 까이시 주베 까규라고 하는데 메마시 그 까규에는 까이시 방편도와 주베게 해탈도가 출바르켈라 있습니다. 드네 이두 둘람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당 시간은 아닙니다. 자신보 요아래 또 아테 다리시 시간 또 까부 까부 그렇습니다. 말이 8시부터 9시까지 해야 드네 되는데 벌써 9시가 다 주세야다 돼갑니다. 주세 그렇기 제반 때문에 고바스르다 고바스르구도 그런 것은 고 말씀드리지 말 드네 필요 없고 중중이테리 아따 든다 손디 가규의 몰람디 몰람 든다 슈마고바제 말할 때 말빠 든다 가규 까쭈 몰람 말빠 가규 슈마가 수나 전승에는 말빠 4대 까쭈 8소가 든네 있습니다. 뭐 까쭈 시시 8소 시 야시숭시 양 그러니까 충제 스나 마주나 디닥돌릭 든네 빨레 야 야슈 숭제 슈마 따부 그런 그러나 르다 네 촐리 가지를 말하기도 말게는 하고 야 또 다른 숭사 것 든네 그것을 다 숭제 스그르와 배우고 든네 뒷공 야 따룽 제스 웨가 솔라 디 마루 그래서 톨리움 그런 메가 것을 솔라 드네 디궁 나글룽 데나 4대 제체나 마루 8소 톨리움 이렇게 말하는 드네 전통도 숭제다 있습니다. 야지 그래서 드네 널리 그렇게 야지 알려져 숭제 있습니다. 진주 갑솔라 그래서 그다 모든 든지 것을 다 잡아 합해서 아니 레바 어 까규 든저 전통 안에 따보다 드 포함됩니다. 탄지 그래서 기네 까주 까규 세베 몰람 가솔라 채무 대 탄지 까규 대 기원 와 법회 드네 아 까주 그래서 말람 8대 성인 숭모 드네 제 단계 르다 가운데에서 까규에 주신데 해당하시는 제게 분이 두 나 분이 계시죠. 까주 그래서 유아지 어쨌든 이요 바체 땅 아주 아큰 간다리 라테 대법회이고 주슈마고 아주 바체 큰 드는데 하장 김 말람 야 침보지다 실제도 내 의미도 너무나 민첸 크고 침보지 구사의한 공덕을 첸단 지닌 두베 그러한 된 어마어마한 침보지 기원 법회입니다. 삼지 미차바지 유레 그래서 그러한 기원 법회에 데이 저는 왔습니다. 데이 톨라 다리 아래 말람 제가 아니 지금 드날레 미륵 에고바 법문, 예는 미륵 발언문을 아따 단단게 말씀 법문을 하게 된 참배 그것을 불 제가 미첸 간략히 침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레 먼저 통역을 먼저 끝내시고요. 방보티 주나나 봐 네. 아소 아소 저의 경우, 아 뭐, 됐네다 전전생은 바란다 그만두고, 붙차잡아 그리고 있나 귀합니다 하고 지름 봉화 그만두고, 돈도 야 갸와까마파, 야 야쇼 초대 야 까르마파, 숨치에 뒤숭캠파의 드네 때부터, 시트 갸와까마파 도곤 레첸이라고 숨 침백이 했고, 까뿐네 그래서 드네 스툰 롱건 레첸 뒤숭캠파의 제게 댄사디에 사원을 두숨 침백에 깔마곤이라는 댄사디에 남바 사원을 댄바디에 지었는데 남바 그래서 댄 깜창이라고 까마 이렇게 진 댄사 부릅니다. 발바 진 드네 그래서 까마 아마 여기 오신 림포체님들과 여러 스님들 드네 다른 어느 눈 사원에서 침백에 오셨는지 이분 림포체 남바 모두 당 대부분은 긴데바도 금방 한 간에 펴봐 90% 임마 이상 든저양 그럼 다 90% 망기슈 이상 깜창 짜지 가규의 짜지 사원에서 아마 짜지 드네 다들 오셨을 끄하 겁니다. 짬지 그렇기 깜산까지 때문에 갸우까마파 오바샤나 오겐틸레 펴라 돌제부터 덴도 드네 아 드네 까마파 갸우까마파 존사님은 깜창 오신 신에 가규의 돌지네 수장이십니다. 깜산까지 오게 땜베 많은 망보제 위협을 된다 손들 드네 하셨고 부엉게 다 니게 그분으로 데바 짠도 일반적으로 난데 우리가 바땅 연주 까규 드네 몰람이라고 하는데 그 제단게 중에 깜창 깜까지 가규의 몰람제 딘 망네 몰람이라고 짱 드네 저절로 그런 깜깜 이름이 말람 아따부지 붙여진 것 나신 같다고 근데 저는 주고 말씀드립니다. 아따지 아주 그렇게 하는 것은 드네 좋은 쇼도 나 일입니다. 아주 슈바이엔 부사의한 아 드네 일입니다. 대시당게 부처님의 약볼레 행적, 아 업적, 드네 아주 쌈지 그런 미차바 광범한 땅 행을 행하시는 쌈지 것입니다. 대바칠레 그 위에다 짠지 여러분께 오신데 난 말씀드렸습니다. 제이캅라 드네 부나졸레 그러한 슈바이 난 능력이 제반짠지 나한테는 없다. 드네 전조 나는 드네 여기에 게 올 때, 여기 와서 유기마네스 근데 인도 생각 오직 다른 하는 다 거는 다른 데나 용맹감 오로지 솔라 보현행음문 거짓말 백만부 드네 독송하는 드네 그거에만 낭쇼 말람 집중을 연주 하겠다. 랑라 장가사주 그리고 랑라 리버 딤으로 우겐틸레 딘스 까마프 드네 존자님께서 나중에 드네 여기 자와 직접 까마파 오시면 우겐틸 존들 친네 도지 총 예전처럼 유마 드네 부처님보다 피부 훨씬 백감 더 솔라 부처님이 오신 나 것처럼 따돌라 그런 산지 큰 땅네네 행적, 클라라 그런 야 위협을 볼룸 드페 대바따부게 행하실 대바 것입니다. 자 침보 까마파 시에 존자님이 하실 침보 것입니다. 내가 나디 하는 나는 드네 그렇게 할 수는 따디네 내 없습니다. 송게 땅 그렇기 용거리에스 때문에 니네 보현행음분 와도 니네 린드 드네 행음품 마레스 벤다 인두 10, 드네 무주 100만 부나람 번은 디
몸주 탐바지 백만 로타션 번을 나로 반드시 나로 나스 하겠습니다. 산산천 말라 백만 번 어려운 건 아니죠. 스님들에게 모디 수천 명 기스바 계시기 때문에. 노타 나스 어쨌든 데스탄 도테네 그 외에 나이 그뿐만 아니라 마르와 사마야 금강 안타타 디게 1억 감바 번도 은혜 담시 도지 데마 그 하게 했는데 그뭐 그것도 노타 아무것도 나로 아닙니다. 나스 우리 많이도 뇌 백만 번 뇌로 마디 하죠. 뭐 뇌나 나로 마디 만이라든지 동주 이 뇌비 뭘까 동출 뭐 뇌비 아래 10억 가장고로 동출 1000만 뇌비 아래 100만 전전 뭐 금방 백만 하죠. 천천 그와 백만 마찬가지로 천천 다할수 나로 있습니다. 마디 자마 왜냐하면 마디 대타 우리 모두가 버지 돼 대타부터 가르레스나 사마야 나라도 금강을 상마 항상 나라도 우리가 그 상마 항상 칸도나는데 염송하는 데 담시도 이제 있습니다. 때버때 딱발라 칸도에 나는 요거래 그래서 사마야 상마 금강 드니 그책 의식집 책속뭐 안에 담시도 있습니다. 인백이 그래서 차백은 나는 세대 왜냐하면은 칸도에 연구거래스 일제 중생은 가르레스나 우리 은혜 모두는 수수치원 치마 별에탈계가 대신다 있고 인백 금강 은시수수원 보살계가 있고 삼바 금강지혜가 나샤 금강계승이 수수는 있습니다. 가바 그래서 그런 사왕 하게 계율들을 도지 우리가 뭐 드네 양차 조금 채불 뭐 채보 마이와 아무지 시기 말인 흠집이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수는 나 없지만 조금 지금 조금 말과 우리가 마토 그런 것을 신다 잠시 계율 레스 받은 채불 것을 채보 우리가 드네 허물어진 양차 계율을 도네 바로 하기 백강원 위해서 바로 잡기 채바가 위해서 소종 소종 호살 요아래 같은 것도 하고 소탄 고구 호살을 요아래 하면서 우리가 수술탑의 소종 요아래 항상 파지 소종 요아래 그러한 사마야 삼마야 불렀대 금강을 듀준들라 그때그때 우리가 듀준들라 그때마다 간다 이 담시도 사마야 이제 마디 금강을 칸도에 우리가 채바 이런 칸돈하면 우리가 계율 허물어진 듀준들라 것을 양차 삼마 소생시킬 수 아무 있다고 이 가운데 그렇게 삼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피윤 그래서 가다 와 일반적으로 델라데네 지금 담시도 이제 여기 마디 오신 듀준들라 옛 여러분들 니츠 모두 단계 다 달아 다 아실 달아 것입니다. 드네 드나 유백에 그래서 나 깜짝 가규 안에 삼에게 공 신발에 드네 깜창까지 말자면은 낭나 드네 닥터 다 텅구리부채 덴지집을 첨부 좀 드네 연로하시긴 덴지집 한데 너무 그렇게 고무르다 많은 건 아닙니다. 고노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첨보다 작년에 레디 예나 양파 돌아가셨죠. 장기 첨보 마레 열반하셨습니다. 삼고 드네 그분들께서 천대장 옛날 어른들이 어 저렇게 저에게 어 드나 말씀하셨습니다. 징계 저는 그래서 드네 걱정이 나 됐습니다. 코난 그래서 중에 마레 제가 송 금, 드네 바, 용에 제, 나 삼천 첨보 즉시 중소 드네 람상 시바 땅에 까면 쉬면 전화를 이제 드렸습니다. 깨차 계차리 보지마 보직에 계차리 깨차 보직에 보지 흉 누구 보세네 깨차 보소 드네 전화를 땅 말라 드렸을 까면 때 쉬드 이제 나니까 좀 야보 잘 야보 나왔습니다. 이렇게 쉬드 말씀하셨습니다. 땡자 그래서 보다 그러니까 장수 삼 기원하는 삼 매번 것처럼 전해야 드네 또 공아 드네 천리 갸우까마빠께서 지금 드네 갸우까마빠 계시고 계시지만 대판 칠레 아따 점점 더 디기요아래 그러한 위협을 공이야 더 드네 많이 공이야 펼칠 수 공을 있도록 빼지 우치 그렇게 하기 삼백 용 위해서 빼지 여러분들이 어디 용맥 기원하고 채돌라 드네 기도하고 다 보현해온 부흥을 여러분들이 염성을 합니다. 수와 그땅 위에 인체 단계 사마야 삼천 금강을 또 천만 원 1억 번 협의하래 하고 또그 디그 위에 강라 드네 그래서 다또 담시도 제발 대장경 동제들 독성도 디그 강라 합니다. 드네 깐줄 다살리들 하자고 어부족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난국 레스 쉬바 옌 그분들이 뭐 드네 다 디파 그래서 쉬드 그렇게 하고 드네 나서 코난 바 말을 속에 했을 때뭐 며칠 다시 뒤에 나에게 디게 다시 나는 답이 드네 왔습니다. 조성 그래서 드네 제와캄만 빠게 존자님께서 다시 천에 노린 말씀을 초게 양도 저에게 가게 하명을 마레 하셨다고 연락이 수수 드네 왔습니다. 마라 그래서 야 라우스 몰람에서 슈쿨 시에스 법문하는 드네 것은 미륵 발음문을 가지고 아암 법문을 하라고 주시 하셨습니다. 잠비 그래서 컬럼 시에 미륵 쉐로 관정까지도 예스 하라고 아네 드나 말씀하셨습니다. 징게 또한 잠비 그 홍무 화물 주 의식까지도 우스 진행을 아네 하라고 드나 징게 우시안 통로를 해야 뭐지 한다고 이렇게 드네 까마빠 또 주변 존자님께서 대양 그 정도 책임자들한테 말을 주시 해서 그 드네 책임자들이 아 저한테 다 그렇게 코난 얘기를 중에 까 해줬습니다. 코난 중 그래서 아네야 그할수 있다 알겠다 드시 드나 하겠습니다. 니게 그래도 참마 그래서 미륵 쉬드 발언문을 삼 이번에 법문을 다리 하게 된 드나 것입니다. 잠비 편음식 나도 제주 예전에 미륵 이 발언문을 고말라 할까 삼천만 법문을 할까 시에 생각했는데 삼도 땅에 때마침 드네 자와 존자님께서 까만바 그런 또 말씀을 아샤 하셨습니다. 다리를 세나 존자님께서 그 말씀을 삼천 말라 하셨죠. 로마모 드네 송사와 그래서 대체 남의 공개 그런 내려와 제가 전승을 드네 받았기 징게 때문에 동창 미륵 발언문을 내려와 오늘 이번에 어티네나 드네 법문을 잠비 하려고 컬럼 합니다. 시에 송아리 샤 그래서 땡에 잠비 이해를 컬럼 시에 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따 띠 말씀드렸습니다. 우주에 답이 그래서 쉰다 이게 다땅 우주에게 땅본 우주에 내 배질 본문 내용에 쏜다 다 해당이 어디서 되는 내용입니다. 네, 몰람, 보몰람을 몰람 우주 올람 우주에 대한 소리 가르침은 제만 내 하겠습니다. 지역 이어가겠습니다. 보는 그래서 주제 미륵 발언문은 드네 몰람 게 잠비 몰람 주제를 이게 간략히 드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링지 그래서 대
간략히 알면 이것이 아 부처님의 경전이구나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기원을 했는가? 이 경이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 부처님께서 삼전 법륜을 3차례 굴리셨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삼전 법륜에 해당되는 내용이 위력 발언문이 그 안에 내용이 속해 있습니다. 그게 보면 파파꾼축제파에 여섯 권이 있는데 그 여섯 권 가운데 여섯 권에 14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책 원래는 39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6책, 6권, 14책 안에 6부분, 6가지 부분에 6부에 학바잠베, 레우시자오, 택바체부도 미륵보살에 관한 경이라는 그 내용에 이 내용이 발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염송하겠습니다. 겐보가 바로 통역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에 부처님 율왈가나 지역 출신 악어 형상처럼 생긴 산 짐승들이 뛰어노는 숲을 대비구 대보살 마살 아주 수많은 대중 그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부처님께서 앉으셔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다. 그 가운데 대중 가운데 미륵 보살도 그 안에 있었다. 그때에 통역하고 있죠. 동시 통역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예. 그러니까 짧게 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추신 지바지바라는 것은 그 산의 형상이 악어처럼 어떤 생긴 Astron Crocodile 악어 형상 산이 그렇게 산 형상이 악어처럼 생긴 산인데 어쨌든 그때에 미륵 보살이 부처님께 묻고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대답하시오. 또 꿈과 아난이 묻고 부처님 대답하시고 이렇게 많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꿈과 오 아난아 부처님 말씀이시죠. 아난아 여기에 보살 대보살 마살 잠바가 예 전생에 보살행을 행할 때 3일날 3일 밤을 기도하고 부처님을 직접 뵙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뭔가 아난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미륵보살이 기도한 미륵보살 기원문 있죠. 그 기원문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바 보살이 미륵 보살이 이렇게 기원을 한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죠. 거기에 보면 쌍계 꼴라 착찰로 사주 꼴라 랍두네 이까지 모두 부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부처님 아니 미륵 보살이 전전에 기원한 내용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박바 꾼죽제바는 부처님의 경전이죠. 말씀 부처님의 경. 그런데 그 경 안에 말씀하신
내용 미륵 발언문은 말씀하신 내용은 미륵 보살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륵 보살의 말씀은 아직은 지금은 그때 하신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미륵 보살은 부처님이 되질 않았고, 그래서 미륵 보살이 도솔천에서 계실 때 부처님께서 수기하시기를 미래에 미륵 보살이 미륵 부처가 될 거다, 다섯 번째 부처가 될 거다가 예언을 하셨죠. 그 내용 이제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성론에서 하셨듯이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미륵 보살이 직접 지은 이 모든 법은 이것은 미륵 발언문은 미륵 보살님의 말씀이시지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럼 어디에서 말씀하셨냐 하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부 여섯 권책 경전부 그 여섯 권책 가운데 있다. 그러한 기원 어디에서 말씀하셨나 이렇게 배경에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휴식을 잘 하지 않으면 위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하면 어렵죠? 네. 그래서 이 시간에 법을 설한 성근을 회향과 기원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허공과 같이 많은 일체 중생, 일체 종지, 위 없는 일체 종지, 부처님, 원만 부처의 지위에 이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정법, 아주 수승한 법을 말씀하시는데, 법을 듣는 마음 동기, 마음을 잘 하고 이 법을 들어주십시오. 오케이. 방금 말씀드렸던 학바꾼족제베 그 경전부 안에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행적을 성취했는가, 불공통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몇 가지를 말씀하셨고, 그것을 요약해서 안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꿍가오 아나나 보살 마하살 잠바는 미륵 보살 마하살은 어떻게 해서 방편이 능하고 아주 승에 각종 승에 능하고 행이 들어오고 실천 행이 편하 수월하고 원만한 청정한 법을 이루는 방편을 스승하게 행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보살 미륵 보살이 보살 기원 미륵 발언문 가운데에도 이러한 내용이 당신도 실천을 하지만 기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라고 아난을 위시한 많은 대중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미륵 발언문의 주제를 말씀을 하고 나서 다시 어떻게 미륵 보살이 발심을 했는지, 미륵 보살이 미래에 제5대 부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이 다른 경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응시 내용을 마치고 나 저는 이제 본 내용으로 응시기 들어가겠습니다. 보사 먼저 미륵 발언문을 이게참 아는 데 응시기 있어서 참 과목을 나누어야 마야 됩니다. 나 당부 사지 자고 자, 내 미륵 당부 발언문의 참 응시 과목은 나 당부 사지 자고 나참 응시기 사지 돼 제목 붙이기, 너네 센 제목 해봐 당부 센 해봐 처음에 선업, 예제서나 토마르 개와 본론, 드네 결론. 응시 과목이 네 개로 나눠져 있고, 드네 사제 남바 그래서 나 이거 보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 이름이 붙여졌는가 먼저 센 해봐 말씀드렸고, 모두야 자네 지금부터는 드네 토마르 개와 세 가지 응시 드바 처음, 사제 중간, 남바 수시 결론까지 나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처음에는 드나나 당부 센 아리아, 해봐 네 메뚜리, 야 라니, 아리아 다나, 라자. 메드리 아리아, 메뚜리, 라니 따니, 다나 다나, 라자. 라자스 다 라고 하는데, 아리아 메테 팍팍, 짠네 잔빼, 다나 룰람, 라자스 갤보. 고데 미륵 다 보살, 드네 파바 미륵의 발언, 수비 왕. 말람지 이라고 잘 쓰여져 보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나한테 말람 괜찮대 그것과 또네다 본론에서 제일 처음 의지 말람 의지 세바 예경하는 다 예경하면서 귀하면서 말람 발심 예경과 발심 샤차르 고네 잡순 좋아다 샘 제바 거기에 부처님과 젤라 승가에 예경한다. 네 산지에 먼저 다시 예경하고 젤라 발심하는 거죠. 샤바스 첫 번째가 나 거기에 당보 샤차르 두 고네 가지로 또 잡순도 샘 분류가 되는데 제바과 부처님과 젤라 승가에 산지에 남바 예경하는 것과 니치 용두 정법에 산지나 예경하는 두 듀나 가지가 있습니다. 샤 제바 당 담배 그래서 쳐라 샤 부처님이 제바 말씀하신 다 나중에 부처님의 산지지 숭배기 명칭을 처음에 쓰 썼죠. 찍 그것이 바로 꿀라 쌍계 꿀라 산 착찰로 되어봐 모든 부처님께 어찌 예경합니다. 산지 꿀라 모든 찬사 부처님께 마 예경합니다. 고귀한 어떻게 천안을 마치네 바춘 산지 보살님께 꿀라 찬사 예경합니다. 뭐 다소 성모님들께도 나니 예경합니다. 해봐이 이것이 양추 샘바 남다 양 바로 년추 남다 부처님과 샤로 숭바 대 승가에 드네 예경하는 산지 부분입니다. 당 겐둔 모두 부처님께 예경합니다라고 할 겐둘라 때는 찬사 산지 꿀라 초 찬사로 시방 삼수 3세의 드네 부처님, 추주 과거 두숨지 부처님, 현재 산지 부처님, 미래 부처님, 내배 산지 다달배 모두 산지 부처님께 마오바 산제바른 주의교 몸과 산지 마음과 마음으로 탐제라 공경하며 유나 예경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순 뉘데 자, 과거 두배 부처님께 하는 것은 참사고 알죠? 숭바 우리 난 내배 과거 산제다 부처님께 샤사바 내 절하죠? 하품 지금 숭바 현재 내배 부처님에게도 산제다 예경하는 거 나도 알죠? 그럼 미래 찾아와 부처님한테 어떻게 나도 예경하는 거? 산제다 찾아와 내 하품 숭바 미래 나 마오바 부처님께 산제다 내배 예경하는 산제 것은 일반적으로 나 마오바 우리들은 산제다 대승의 찾아와 대 견지에서 말하자면 7단계 나란소 해봐 진주 모리심을 공부 바라는 제발 일라 그것이 미래 드네 부처님께 예경하는 차추 것입니다. 샘 제발 대 왜냐하면 드네 그 마오바 이유가 산제다 무엇이냐면 찾아와 보리심을 바라는 시디 생내는 것은 가르레스나 일체 모든 차추도 샘 중생을 제발 원만 갖고 부처의 가 지위에 샘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배 내가 산지 원만 제 부처의 지위를 공파라 의배 얻겠습니다. 진두 다 라는 로베 것이죠. 산지 그래서 제 나의 몸, 마오바라 나의 샤오 말, 제주 나의 다 몸, 드네 마음, 이세 가지 몸과 랑기 말과 랑기 마 마음을 하나로 랑기 흩트짐 이순 없이 대 드네 일완 매바 법으로 오롯이 수수 매다 집중해서 나의 몸과 아 말과 랑기 마음을 드나 이순 법과 육바라밀에 찍찍도 오로지 팔은 흔적 주입해서 죽기 원만 부처를 랍다 주베 이루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드네 그렇게 말을 할 로베 때 산지지 자신은 마토브르 자기 옛 나는 나중에 미래 예수로 부처님으로 될 가들라 라니 마오베 기원 같은 것이 산제수 되고 또 구사론적인 주베기 측면에 보면은 응람답 요아들라 요바드 나애가 찍도 완도샤나 미래의 부처를 요바드 찍도 이루겠 완도샤나 다는 것이 라니 됩니다. 마오베 내가 산제수 미래 부처를 죽기 요아들라 이루기 마오바다 위해서 라니 부처를 산제수 마토브르 행하겠습니다라는 시들라 의미입니다. 라니 그렇기 죽기 때문에 요아들라 미래의 디갈라 데네 부처님께 디네 예경하는 마오베 주된 산제라 것은 바로 차차와 과거 디네 불과 미래 주오디 불과 라니 과거 불과 현재 불을 네베 산제 따라서 내가 아따베 보리심을 산제 바라는 예수 것이 바로 삼세불에 주베 예경하는 것입니다. 차추도 그 샘 위에 제발 대 부처님께서 나 되게 좀 토하라 디네 산제 삼아승직업을 좀된 대지
사마 선지법 그 산지 천부를 숙이하셨습니다. 그 모든 부처님께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륵 부처님은 그렇게 예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급경에 보면 천불, 출세하신 천불 모두 어떻게 부처가 되었고 미래에 어떻게 부처 몸을 이루고 아버지 성함은 어떻고 어머님 성함은 어떻고 종성은 어떻고 그 부처가 되는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되는지 부처를 이룬지 그리고 권속들은 얼마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권속들, 또 법을 어떻게, 어디서 수련했는가, 뭐, 그 수명은 얼마나 되고,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세상에 머물 것인가 하는 것을 모두 아주 선명하게 현급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급경을 그 대장경 가운데 있죠. 그래서 대장경 안에 쓰여진 내용이 저게 그러한 내용에 우리가 기원하고 예경할 때 과거불, 미래불, 현재불 모든 부처님께 우리가 예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고귀한 천안을 갖추 방송하면 덴발당화 거짓 없이 정직하게 진실되게 진제와 속죄, 진제의 핵심, 공성, 이 모든 것과 무엇을 갖춘 당종. 여기에는 부처님께 말씀하실 때에 있기 때문에 쌍계 당종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타믹된 바. 당송이 부처님의 또 명호라고도 명호입니다. 그래서 함이 천안입니다. 천안을 갖춘 천안을 갖췄다는 것은 육신통을 갖춘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육신 신통과 부처님의 공덕과 특징은 아주 부사의 생각으로 할수 없습니다. 숫자를 할수 없고 생각을 붙일 수 없고 말을 붙일 수 없습니다. 말에서 떠났습니다. 어떤 우리가 그 부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 부사해야다 하고, 그냥 놔두면 어디든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각을 할수 없는 그 경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은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부처님의 그런 특성들을 하신 이유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거지, 부처님이 그 공덕이 뭐 특성이 심력이라든지 부처님의 위실력 같은 그런 것을 이게 숫자를 매겨 놓은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이 부사의 향그 경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지 부처님의 실제 공능은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만약에 그러한 공능을 모른다면 또 공경심을 낼 수가 없을 것이며 부처님의 공경심과 존경심을 내려면은 그러한 귀경을 잘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숫자로도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전생에 수많은 생에 사셨지만 알량 없는 생을 있었지만 아 이제는 부처가 되어야 돼서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런 것을 알게 되면 그러한 것을 자신의 마음에서 청정하지 못한 것을 다 없애고 그러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서 이유 없이 이유를 말할 필요 없이 많은 설명할 필요 없이 스스로 저절로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전생의 기원과 발언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 그런 것이 오는 것은 쉽게
다른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순간순간에서 그런 진심이 오는 것이 온다면은 오늘은 귀합니다 하고 울 것처럼 하지만 내일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처님한테 귀경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통을 갖춘 분이라는 것은 여섯 가지 신통을 갖춘 이런 분, 부처님 같은 이런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육신통에 대해서, 여섯 가지 신통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말하자면, 첫 번, 예를 들면, 육신통 같은 것을 우리가 본다면,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왜냐하면, 이 본란 기간 내에, 이 기원 미륵 파론문에 보면, 모든 부처님께 애경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에게 귀경한다는 것이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송함이 고귀한 천안을 갖춘, 이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살과 스님들께 성문에도 예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글을 위에다 붙여서 보면 보살님들과 고귀한 천안을 갖춘 모든 보살님들께 양 뭐뭐에게 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초샘파당 보살님과 성문 대중 두 대중에게도 예경합니다라고 하는데 주도하는 것은 당송함이기 때문에 고귀한 천안을 갖춘 분께 예경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제 앞에 부처님 해놓고 그다음 뒷부분에는 승가 대중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 자, 이것을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육신통에 대해 말씀드리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육신통에는 천안통이 있습니다. 천안통은 이 세간의 모든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볼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천안통이라 합니다. 천이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도 아주 미세한 소리, 세간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 두 번째 천이통이죠. 세 번째는 타심통입니다. 남의 마음을 아는 신통. 우리들 내 마음도 모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 마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아는 척하면서 모든 사람들 저 사람 저것도 이 사람 저것도 아는 척을 하죠. 항상 저지먼트 사람들한테 영어로 저지먼트 판단 이렇게 하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마음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 타심통을 말할 때는 남의 마음을 여실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숙명통입니다. 전후생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죽는지, 언제 죽을지, 언제 태어날지, 어디에 태어날지, 이런 것을 모두 다 여실히 아는 것, 장애 없이 걸림없이 볼수 있고 아는 것을,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 바로 숙명통입니다. 다섯 번째는 누진통입니다. 그래서 무아를 깨닫고 나서 아집의 장애가 전혀 없는 것, 그것을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살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근데 부처님의 공덕이 이렇다라고 하면 부처님한테 천안통은 필요 없죠. 하늘의 눈은 필요 없죠. 그안 되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부처님한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처님한테 갖춰져 있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요
부처님의 부처의 보살의 지위에 들기 위해서 이 모든 신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행도 난위 정의 인위 세제 일위 그러한 분들이 견도에 들기 가행도에 들기 위해서 이러한 능력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살님들께도라고 말을 하죠. 그양 남당 양할때 보살이 발 보리심을 한 보살과 보살 보리심을 바란 보살과 보살 보리행을 실천하고 있는 보살과 그리고 실천하면서 과위를 얻은 보살, 그래서 보살 성자, 지위에 이른 보살 성자, 보살의 마지막 지위에 오른 보살, 이런 분들, 이 모든 보살들, 그리고 예태, 성모님들, 성문연각 이런 분들, 이런 성인들, 은공들, 아라한들, 이런 분들에게도 예경합니다. 보살 지위를 얻은 보살과 성문들에게도 예경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또 얻은 사람, 또 얻으려고 하는 사람, 얻은 사람 이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륙과 예향과 입륙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모든 다 드신 그러한 귀에 드신 그런 분들께 예경합니다. 부처님과 승가 대중에게 예경하는 부분이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이 구절입니다. 역경사님, 너무 많으면 나에게 신호를 주세요. 오케이. 왜냐하면 나는 가끔씩 좀 많이 길게 얘기합니다. Because 알려주세요. sometimes I talk too long. Of course. 예, 물론 Yes. 당신은 캠포이기 때문에 알아서 조절하시겠지만, You are 그러나 우리는 capable, of 인간이기 course, to 때문에. comprehend. But 자, sometimes, 요약하면, we are human beings. Yeah. 부처님의 And 도르드나 공덕의 네 부분, 즉, 산지지 보살, 지위를 연된지 얻은 보살, 그리고 차시에 아라한과를 얻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라한과 지위에 든 보살의 공덕의 크기, 모든 그 공덕을 다 합해도 부처님의 그 공덕이 부처님에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 위로, 더 이상 부처님 그런 공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공덕, 공력을 허공이라 비유를 할수 있습니다. 허공은 끝이 없죠. 그러나 우리들 손을 모으면 이 안에 허공이 있죠. 두손 안에 이 허공과 끝이 없는 무변 허공하고 그 특징은 허공이라는 특징은 똑같죠. 그런데 그 끝없는 허공이 이 안에 다 들어올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승가와 보살의 성문 보살의 공덕이 이 정도가 그 부처님 같은 큰 허공에 비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의 일부분일 뿐이지 부처님 공덕의 모두가 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할 바 없는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공덕을 말을 할때 경계 무변 경계가 없다. 경계가 없는 부처님의 특성, 공능 이런 것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잖아요. 그분은 성불을 했다. 그는 아주 훌륭한 학자다, 현자다. 아주 훌륭한 현자이다. 그런데 그는 기본 문법을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문법을 모르면 아주 큰 대학자가 될수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기본이죠. 예를 들어서 뭐 문법이라든지 티벳 문법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학문들이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본이 없으면 어떻게 큰 대현자 학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기 위해서는 부처님이면서 보살의 공덕이나 아라한의 공덕조차도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좀 허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금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 구절이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 마친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티베트로도 있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유념을 하면서 분석 명상을 하면서 이 의미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분석 명상을 하면서 이것을 명상을 할때 하고 나서 명상을 하고 나서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 명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륵의 발언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쉽게 또 변함없이 아주 쉽게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그렇게 미륵 발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륵 보살님께서 예경한 그대로 나도 예경하고 예경하겠습니다.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천천히 함께 염송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상게꼴라 착찰 모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당송하미 덴바이 고귀한 천안을 갖춘 장추업 셈바 남당 양 보살님께 또 성문 렌체남라 착찰로 성문 보살님들께도 예경합니다. 네. 자, 두 번째 구절. 자, 두 번째 과목입니다. 정법에 예경하는 것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불요의로 좋은생 받기를 모음 요의로서 생을 끝마치기를 치는데 예경함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과목으로 나눕니다. 그 가운데 먼저 불요의로서 좋은 생 받기를 모음 이것은 모든 나쁜 길을 방지하고 선취의 길을 훌륭하게 보여주며 이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옌도라고 하면 나쁜 길입니다. 악도, 나쁜 처소, 나쁜 몸, 나쁜 처소는 나쁜 처소, 나쁜 몸을 받기 위한 업으로 인해서 과보로 받는 그 모든 과보를 꿈과 아지랑이 같이 환과 같이 깨닫는 것, 깨달아서 그러한 것을 맞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나쁜 악도, 지옥 악의 축생이죠. 나쁜 길, 나쁜 도, 나쁜 길은 사막도. 그것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천 보살님 말씀이 있으시죠? 불막대기 이런 것을 지옥굴 누가 만들었나? 이 모든 것은 이런 것을 누가 만들었나? 이 또한 그래서 그것은 성문의 나쁜 악도 이 모든 것, 이 모든 고통 이것은 업이 성숙해서 환이 익어져서 성숙해서 그런 것으로 만드는데 내가 그 나쁜 길을 막겠다. 그래서 나쁜 악도에 태어나는 그러한 것을 모두 버려야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막아서 나쁜 길을 모두 방지하고 막고
맞고 선취의 길을 잘 보여주며 라고 하는 것은 악도가 없고, 아, 악도는 가열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과 성숙에 있어서 고통이 크고 가열하고 벗어나기 어렵고, 그러한 곳에부터 또 벗어나는 것, 그것을 토리라고 합니다. 토리, 선취, 인간과 천상입니다. 높은 곳. 그래서 인간과 천상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면, 악도의 그러한 고통이 없고 그러한 인연과 조건을 만들 업도 만들기 어렵고, 그러한 업을 쌓는 것을 쌓는 번뇌도 아주 약합니다. 번뇌도 거의 아주 그러한 조건과 인연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취에 태어나게 됩니다. 선취 또한 우리가 꿈과 같고 환과 같은 거죠. 그렇지만 꿈 가운데 좋은 꿈 같은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과 천상입니다. 그러한 선취길을 훌륭하게 보여준 주신, 그리고 악도에서 벗어나고 선도에 태어나고, 그러한 인과 조건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 그러한 인과 요건을 보여주신, 훌륭하게 보여주신 부처님, 여기 원문에 쓰여져 있죠. 불류로 좋은 생 받기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악도에 태어나면 악도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벗어나기 어려운 악도에서 벗어나려면 선취에 태어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지금 사람 몸으로 태어났죠. 선취에 태어났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가끔씩은 지옥 같은 분노가 있죠. 가끔씩은 아주 악의 같은 인색함이 있어요. 가끔씩은 축생 같은 무명,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인과 하는 모든 행인들을 할 때, 가끔씩 말씀하시잖아요. 형상은 사람인데, 그가 하는 행동은, 행위는 축생인, 또 축생은 지옥인, 그런 사람 있죠. 있다고 하죠.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많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경험이 있죠. 사람에게 인간 몸을 받았지만 사람의 형상은 이 좋은 사람의 몸을, 그런 것에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가려버리고, 사람이 이 몸, 이 축생, 그런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형상이 이 세상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큰 악업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들고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자기들은 아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어떻게 자기들은 당연히 한다고 하지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지식들에 의해서 그런 법을 조금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그 정말 의미 없는 일이잖아,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건 정말 안 되잖아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선취기를 훌륭하게 보여주시며, 그래서 토리, 선취를 이렇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취기는 모든 법이 다 선취길이죠. 악도에서 벗어나고 선취에서 위없는
불치를 얻을 수 있는 법이 거기에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그러한 선취를 얻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또 써놔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도를 이룬 16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6가지 중에 10가지 선업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업을 버린 그 10가지 선업 10개 하고 그 위에 10가지에 다시 6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6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술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술 마시지 말라. 예전에는 술을 마시지 마라 했지만 그 실제 의미는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마음을 미치게 하는 것,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 그런 것을 못 먹으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술 마시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생활 수단을 갖지 말라. 그래서 잘못된 생활 수단 많이 있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올바른 생활 수단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3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해치는 것을 하지 마라.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말로도 나쁜 말을 하고, 몸으로도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괴롭히는 것,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존재에게 자애를 베풀어라. 자애라는 것은 일체 중생이 행복하고 행복의 원인과 함께 하라는 것이 바로 자심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자심이 있죠. 자애심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을 대해서 자애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중해서 어떤 누구에도 남을 경멸하고 하시하지 말라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중생의 자, 먼저 말씀하세요. 일체 중생의 핵심은 열애장입니다. 열애장입니다. 일체 중생은 열애장을,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중생이든 벌레라도 미래의 부처입니다. 벌레 한 마리도 언젠가는 부처의 지위를 이루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성이고 자체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체 중생에게 해치고 좋아하지 않고 하대하고 천시하면은 부처님을 하대하고 천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의 핵심은 불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의미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좋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시하지 않습니다. 경멸하지 않습니다. 경멸하고 하시하는 나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것은 완전히 결정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 자신의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의 시험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공경한다, 다른 사람을 해친다, 안 해친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것으로 보고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됨됨이를 알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일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항상 경멸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경할 때 모든 사람을 예경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공경하는, 예경 공경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고 천시하고
괴롭히고 그런 것을 마음으로도 하지 말고 몸과 말로도 하면 안 됩니다. 공경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십니다. 스승가들의 말. 부처님께서는 스승가에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알맞게 잘 공양 올리기에 마땅한 분, 공양을 받으실 분, 그리고 보시를 하는 올바른 대상이 되는 승가 대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스님과 승가들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생들의 돈을 어느 정도 의미를 이룰 수 있는 분은 대부분들은 마음 안으로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면 밖으로도 그 형상이 보여지죠. 얘기가 있죠. 셀사오나 하면, 뭐, 금이 있으면, 금덩어리가 있으면은 그 금빛이 밖으로 뿜어져 나온다는 그런 얘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절대로 해치거나 나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존중, 항상 존중하는 것. 꿈에 항상, 뒤따도 언제나 존중하는 것. 어렵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시하지 않고 잘하고 있으면 자신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치하고 경멸하고 괴롭히면 언제까지 괴롭힐 수 있습니까? 각자 자기에게 조금 약간 힘이 있거나 할 때는 조금 이렇게 경멸하되 할수 있고, 어느 정도 또 힘도 없어지고 그렇게 할때 어떻게 경멸할 힘이 없잖아요. 세간의 법대로 하면 그렇게 딱 들어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남을, 타인을 존중하라. 그래서 어쨌든 항상 존중하고, 그 베풍을 받은 거에 대해서, 베푼 거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는 거. 자, 그런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보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를 하면은 뭐 먹을 거라든지 재물을 주는 것을 보시라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만 보시라는 것은 일단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주는 마음. 자신에게 무엇이 있든 간에 어떤 가진 것, 자기가 가진 것,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해서 아주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없는 특징이나 어떤 지식이 있으면 내가 조금 약간 내 거란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내가 가진 능력, 지식, 무엇이 있든 간에 다른 중생에게 이익을 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는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는 마음이 없으면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는, 죽을 때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는 그 벌레로 태어납니다. 요즘은 이제 돈이 종이죠. 그래서 인과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주는 마음이 없고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돈벌레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유로 인해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자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든 간에 이것을 아주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지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대단한 학자가 됐다고 했을 때, 만약에 아만심이 있다면 그건 바로 쇠퇴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아만심이 있는 사람한테 이익이 없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못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 하시하고 하기 위한 그 외에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한 지식이나 공덕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 능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능력, 이런 것. 이러한 것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있다면 그 능력이 아주 이익이 되고 크게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그 힘을 가지고 원수를 쳐부수고 적을 무시려는 그 정도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낱낱이 말하면 아주 의미가 심오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여섯 가지를 선도를 이루는 16가지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취길을 훌륭하게 보여주며 하는 것은 바로 선취를 이루는 그런 길을 보여준다, 제시한다. 정도입니다.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인으로서 좋은 생 받기를 여기서는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법에 귀경합니다 하는 두 번째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요의로서 생을 마치기. 그래서 요의로 생을 마치기. 여기에 귀경하는 이것은 내용이, 본문 내용은 늙고 죽음 없는 경지 인도하는 보리심에 애경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가와 당시와 늙고 죽음, 깨, 생, 노, 병, 사. 이것은 바로 윤회계의 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계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나고 죽음, 늙고 죽음 이런 것이 없는 것이 필요합니다. 늙고 죽음이 없는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면 늙고 죽는 원인과 조건을 모두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것의 근본은 바로 무명이죠. 그래서 그러한 근원이 무명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점차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모든 번뇌를 없애고 점차적으로 금강승 예를 들면은 부정한 것을 청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뒷지라고 하죠. 뒷지라고 감노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지 못한 것을 청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뒷지라고 하죠. 그것이 아주 방편 금강성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늙고 죽음 없는 경지 인도하는 보리심에 애경합니다. 또 성문 영가와 부처님, 원만 부처 모든 그런 성인들에게 공경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늙고 죽음 없는 경지를 인도하는 먼저 열반에 들고 무주상 열반에 들고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하게 하는 보리심 그것이 하는 것이 보리심인데 그 보리심 거기에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위를 이루는 기본이 근본이 되는 그러한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리심에 애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취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악도보다 높은 경지죠. 그래서 잘 이른다. 그래서 진제의 보리, 진제의 지위, 위 없는 보리, 그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보리심이 없다면 그러한 지위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부처의 지위를 원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지위를 어떻게 얻을 것입니까? 내가 부처가 될 거라는 생각조차가 없으면 어떻게 부처를 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체 중생이 미래의 부처이지만 지금 부처가 아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부처도 아니고 현재의 부처도 아니.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부처에 이르기 위해서 수승한 보리심을 일으킨 거기에서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예를 들면은, 칩지, 마지막 경지에 이른, 창례 도르제, 문수, 보현, 금강, 지장, 허공장보살 하는 8대보살, 이런 아주 그런 보살들, 수없는 많은 보살이 있습니다. 8대보살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분들의 그런 보살의 지위, 그것을 얻는 것이 바로 불보살의 지위를 얻는 것이 바로 보리심에 의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보리심을 반드시 일으켜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륵보살님이 맨 먼저 예경하는 가운데에 두 가지 순서를 정하고 제일 처음에 부처님과 승가에 그리고 법에 예경하고 또 법에 예경하는 거기에는 불요의로서 좋은 생 받기와 요의로서 생을 마치기 이두 가지를 나눴는데 그래서 위엄능 부처 지위를 이루기 위해서 보리심을 바란다 그렇게 말씀을 이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딱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미륵보살님이 먼저 보리심을 바란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 시간이 오늘은 다 됐는데 시간이 없고 내일 봐야 되는데 내일도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미륵 발언은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경합니다. 이 부분만 했죠. 오늘 이 법문한 공덕 이것을 시방 존재의 모든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을 다루는 제자들에 따라서 일체 모든 중생이 악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악도의 길을 방지하고 모두 부처의 지위에 이르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그 마음으로 기도를 잘하고 회향을 잘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